네, 일단 저희 믹스가 지금 연초반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먹방을 했었어서 예. 네, 그래서 먹방을 하면서 많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예. 우리 팬분들과 예. 작년 한해 어땠는가 예.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예.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네, 이렇게 또 같이 모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 어쨌든 2016년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아주 추억! 11년 안에 많은 앨범들을 내고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돈을 쏟으셨다는 거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달려왔습니다. 아직 가입이 월도 안 느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원래 길어인 거. 아, 진짜 길어. 나이스. 이제 23일 선수발 다 하세요. 선수발 다 하세요. 솔로 이야기도 해주고. 제 솔로 데뷔를 축하하며 빅스에게 야 그때 내 곡을 만드시죠. 아,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내 뮤지컬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해줘. 네, 여러분들의 개인 활동 이제 펼쳐주시고 묶어서 말고 아비의 솔로 데뷔 앨범과 NC의 뮤지컬 그리고 레오씨의 뮤지컬 빅스의 아주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믿으며 모두 다 대박 나시고 연말에 예상받을 만큼 저희 빅스가 정말 맹활약하길 바랍니다. 스타라이브 빅스가 정말 아름답게 빛나세요. 치얼스! 저희 곱창먹으러 갔던데 기억나요? 예. 곱창먹으러 갔었는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 예. 퀄리티가 달라요. 헐! 뭐라고? 너가 아까 이 변함없는 놈? 내가 이걸 입으면 다 같이 식사를 하나 먹어. 너 정말 변함없는 아이디가 생겨졌구나. 올해 빅티 이거 꼭 보여주고 싶다. 올해? 저는 전화 하나 있어요. 뭐? 빅스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되게 자유로운 뭐 여행처럼 그런 빅스를 주고 싶어요. 여행? 여행인데 여행? 아니, 막 게임도 하고 그래서 옛날 게임 막 하는 거 막 오락실 가서 메탈슬러그 하고 메탈슬러그 알아? 알죠, 메탈슬러그 상당히 이제 원코인으로 끝판게 스트리트 그래, 형! 스트리트 파이터랑 철권이랑 오락실 가서 형 그런 것도 진짜 재밌겠다. 와, 야, 어디 봐. 나 펌프 진짜 잘해. 형, 형 어디 나 펌프 진짜 못하는데 발로 하는 거 다 못해. 그, 부장끼기 말고 부장끼기 그게 뭐야? 막 그런 것처럼 부장끼기 오락실에서 뒤로 랭킹 깨는 거야? 랭킹 깨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가위가위보로 막 다리기기 막 이런 거잖아. 야, 근데 나 진짜 펌프 떠서 선물하는 대신 선물 있는 거 한다. 많이 타네. 어우, 아, 이 형한테 믿고 맡긴 게 아니었어. 아, 보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찍게 잡은 날이 별로 기억이 안 나. 아니, 좀 좋아. 아, 오늘 기분 좋아해. 아, 이건 투자해 보고 온 것이죠. 에이, 저 바빠. 그래서 내가 내 옷을 여기 앉으라 그랬는데 저도 갔어. 아니, 뭐라고. 와, 저 이렇게 잘 굽는 거 보고 처음 보고. 아, 그럼 이렇게 할 거야? 야, 또. 아, 먹고 살아야지. 야, 또. 이런 빅스테이크 하고 싶다. 끝이야 이게? 안쓰러 오버워치 한판 붙여? 아 근데 너무 형님이야. 너무 니가 주인공. 형 아직 돌아가고 싶어요. 뭐? 빅스 옛날에 추억 그 추억의 장소 가기 되새기면서 빅스의 추억의 장소 가기 장소나 아니면은 했던 막 그런 찍었던 영상도 있잖아요. 데뷔무대 앨범부터 같이 있었던 V 세트를 찾는 거. 야, 애형 요리 좀 알려줘야 될 거. 아, 애형은 심각해. 여기 지금 이 비싼 고기 애형 다 틀어가고 있어. 야, 멤버들 요리대 어때? 재밌겠다. 최근에 그 쇼핑 때 그런 거 했잖아. 솔직히 내가 이기잖아, 솔직히. 그건 애형 날 먹어. 그건 아니지. 요리대회 그거 소비 들어왔었다? 근데 이렇게 만들까봐 나 못 나간다 그랬어. 알았어. 잘 됐어. 일 안 돼. 빅스티비 또 하고 싶은 거 있지? 저 있어요. 뭐? 김장단국이 헐. 야, 그럼 나 진짜 잘해. 약간 어릴 때 김장 선수 정말 각자 집안에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머님들 전화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레시피를 물어보고 각자 어머님들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네? 재밌겠다. 야, 나 그때 진짜 김장 나 김장 이모 여기 게장 좀 넣어주세요. 아, 맞네. 양념 게장 긴장했는데 여기서 게임 한번 할까? 이렇게 김치게임 빅
자, 뭐. 나비. 나비. 아무 나가 프리티스. 아무 나가 이거 이거. 이모 여기 소고기 2인분 받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나는 매년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진짜. 그렇죠. 아니, 아니. 방송보다 아니야. 방송보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 방송보다 끝났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직 안 써. 근데 왜 지금 아주 밑에 아니야, 밑에 아니야? 심장 부여잡지 마. 아, 이게 진짜 신기해. 면이 이렇게 얇고. 2016년에 아시아도 활동을 세 번 했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컨셉션 처음에 들었을 때 우와,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이번 활동이 좋았던 건 앨범들의 그 약간 멤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 퀄리티도 좋아서.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나 노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불빛 애기들 불쌍한 데도 좋았어요. 아까 이제 많이 보고 싶었는데 뭔가 무대하면 다른 가수들도 숨죽이고 보는 듯한 그게 느낌이 참 행복하지. 느껴져서 그랬던 그게 되게 맞아. 리허설 할 때 약간 우리가 자신있게 나와서 그 무대 보여줄 때 그렇게 막으면은 정말 고마워. 리허설 할 때 막 신인들도 그렇고 기존 가수분들도 그렇고 막 우리 무대할 때 일부러 막 찾아와가지고 보고 지금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면서 되게 그러면서 되게 뭔가 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도 함께 하고 싶은 건 프리하고 저 프리하고 나 그거 스트릿 아, 거기, 거리에서 게릴라공연 게릴라공연도 해보고 싶고 게릴라공연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 가요제 나가고 싶어. 팬들이랑 하는 거야. 아, 우리 주회가 유지를 나가. 팬들이랑. 야, 나 봉사 해보고 싶어, 봉사. 봉사 활동. 팬들이랑. 나 애견. 강아지. 나도 강아지 아니면은 그 역한 봉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 아. 끝나고 아까 처음엔 힘든데 끝나고 나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 봉사. 뭐 어떤 거든. 연말 무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사실 저희 다 같이 그냥 쓴 무대 다 좋아요. 너 진짜 오래. 너의 죽음에 침을 뱉겠다. 그래, 김현식기 세척기. 어떻게? 김현식기 세척기, 김현식기 세척기. 김현식기 세척기, 김현식기 세척기. 뭐야? 초등학교 별명 뭐였어? 형 랍식이 랍식. 초등학교 별명 뭐였어? 김원식 세척기. 아 진짜로? 어. 나 차은 연말이. 나 이용훈 맞아. 한성공. 나 김원식 충이도 있었어. 어? 김원식 충. 김원식 충이. 으, 대군이, 대옥, 덩치, 동글, 잘생? 어 잘생.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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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스텝이니까. 자, 자. 여기에 여기 레오라고 적혀 있다. 빨리 때려. 오, 손가락. 4개였어. 2개? 아! 응징해. 자, 얘 계속 걸릴 건데, 너 4개 한번 해봐. 시작. 시작. 3개 더 봐. 시작.
오케이. 잘해. 뮤직 바보되는 것 같아. 가자. 자, 의아, 한번 누구부터? 후라이, 펜노리! 맞습니다. 대군이 넷! 대군이. 오, 대오. 뭔 말이지? 아니, 사람들이 빨리 잡아가 돼! 그러면. 손 넷! 손 일 넷! 손 일 넷! 아, 잠깐만, 누구야, 방금 전에? 누구야, 뭐 줘야 된다. 후라이, 펜노리! 야, 제가 됐어. 여기 나왔다. 아, 화면이 너무 아파. 나 어디 때렸는데? 나 너무 사선대로 계속. 전혀 건강해, 안 아파. 아, 빨리 해. 와, 아싸. 와, 정말. 아! 뭐야, 근데 머리 바꾸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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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생일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비스트리 해피 뉴 이어.
다음에.